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지 못했을 정도로 스포츠 불모지였습니다. 스포츠에서 우리 국적 선수가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은 요원한 꿈이었는데요. 그 국민적 이상을 역사상 최초로 실현시킨 선수는 복싱의 김기수였습니다. 1966년 6월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김기수 선수는 로마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당시 66전 65승 1무 무패의 엄청난 기록을 지니고 있던 세계 챔피언 리노 벤베누트를 상대로 WBA 주니어 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도전자 김기수는 벤베누티를 2대1 판정으로 꺾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김기수 선수는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그때까지 가난해서 고통받던 한국인들에게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16세였던 홍수환은 김기수 선수가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세계 챔피언이 되는 모습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환호 속에서 펼쳐지는 카퍼레이드 장면을 보고 자신도 복싱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홍수환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김기수가 다니던 체육관을 스스로 찾아가 자신의 우상 김기수가 보는 앞에서 복싱을 시작합니다. 김기수 선수가 1968년 5월 해외 원정으로 치른 3차 방어전에서 이탈리아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할 때까지 2년 동안 그는 어려웠던 시절 한국민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기수가 타이틀을 상실한 이후로 한국은 다시 스포츠 침체기를 맞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한국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것은 24세의 청년이 된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김기수 체육관에서 복싱에 열중하던 홍수환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9세의 나이로 프로복싱에 뛰어들었는데요. 대망의 프로복싱 데뷔전에서 그는 무승부를 거둡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는 꿈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며 노력한 끝에 1972년 6월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동양 챔피언 벨트를 따내게 됩니다. 어느덧 24승 2무 2패의 호성적을 거두며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세계 랭킹에 올라서게 되죠. 그로부터 2년 후 홍수환 선수는 꿈에 그리던 세계 타이틀의 도전자로서 지명을 받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복싱 세계 챔피언을 선물한 아놀드 테일러는 1차 방어전 상대로 당시 세계 랭킹 2위였던 홍수환을 지목합니다. 아시아 선수는 체구도 작고 파워도 약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기에 타이틀 방어를 위한 쉬운 상대로서 홍수환을 선택한 것이었죠. 홍수환은 항공기를 여러 번 갈아타며 며칠간의 대장정 끝에 극심한 피로감을 안고 남아공에 도착합니다. 우리나라 교민 하나 없던 남아공의 지방도시 더반. 복싱 원정 경기는 그 나라의 텃세 편파 판정과 일방적인 응원 분위기를 모두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인데요. 하지만 홍수환은 정신력이 강했기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나약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원정 경기인데다가 이길 확률도 그리 크지 않았기에 한국 방송사에서는 TV 중계를 포기하고 라디오 중계진만 파견합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않았던 홍수환 응원단이 경기장 앞쪽에 자리를 잡는데요. 바로 언양어선의 우리 선원들이었죠. 홍수환 도전자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챔피언을 몰아붙이고 1회부터 다운시키며 승기를 잡는데요. 기선을 잡기 시작하는 홍수환 랩투! 네, 로프에 기대고 있습니다. 워디워기의 그 많은 단체를 보냅니다. 랩투! 랩투 다운! 네, 아놀드 선수가 지금 그 이후로 5라운드와 14라운드에서도 다운을 빼앗습니다. 급등시키지 못하고 아놀드 테일러 라이트가 맞고 있는 아놀드 테일러 다운됐습니다. 이번에 라이트가 다운됐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표정이죠. 다들 다 내렸죠. 레프트 라이트 제대로 치고 있습니다. 다시 높이에 몸을 치고 있습니다. 네, 높 밖으로 반쯤 몸이 좀 나가고 있는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높바운드 승리코나. 네, 어떻게 보면 높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그런 선수 같아요. 레프트 네, 중립코너에서 계속 물어받고 있습니다. 아놀드 테일러. 그러나 결정타가 없는 것이 좀 아쉽죠. 홍수환 선수 랩도 아파트 물어받고 있습니다. 좀 그, 한번 지금 주의를 받습니다. 네, 제가 이것이 보기에는... 이렇게 주의를 많이 받는,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다운입니다. 다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 번의 다운을 빼앗았어도 그곳이 적지였기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홍수환 선수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전력을 다해 싸워 15회에서도 챔피언을 쓰러뜨립니다. 네트, 이거 맞고 있습니다. 네, 다운됐습니다. 또 다운 유도하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시 거리를 유의하십니다. 어깨를 떠밀지 말라. 결국 판정까지 가게 된 홍수환. 네 번의 다운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는지 적지에서 판정으로 승리하며 홍수환 선수는 한국 복싱 역사상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당시 한국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홍수환의 세계 챔피언 등극 소식을 통뉴스로 보도하였고 모든 국민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수환 어머니는 챔피언이 된 아들과의 전화통화로 더불어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죠. 엄마야! 아! 수시 어머니가 그렇게 부럽더니만 일생 소원을 풀었어, 수환아! 대한 국민 만세다! 당시 수도 경비사령부 군인이었던 홍수환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고 큰 포상금도 아사받았습니다. 물론 김기수 선수를 보며 그렇게 부러워했던 카퍼레이드도 기본이었죠. 필리핀의 페르난드 카바넬라를 상대로 1차 방어전에 성공한 홍수환은 2차 방어전을 위해 그 위험하다는 미국 원정을 마다하지 않고 감행합니다. 도전자는 20전 20승 20KO를 거두고 있던 멕시코의 국민적 기대주 알폰소 자모라. 홍수환 선수는 개체량에서 200g이 오버되어 빠른 시간 안에 체중 조절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복싱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체중 감량을 원정에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체중 감량에 가까스로 성공한 홍수환 선수는 경기 직전 대기실에서 몹시 배가 고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복에 꿀을 몇 스푼 퍼먹고 링에 올랐다고 합니다. 빈속에 꿀을 많이 먹으면 체내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높여 사람에 따라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홍수환 선수는 2회까지는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가 되자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며 상대 선수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는데요. 개체량을 해서 3차 개체량에서 간신히 통과를 해서 그런 링이 올라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하고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거리를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역시 그 홍산군도 그 역시 고전했다는 것은 거리를 맞추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빠르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어중간한 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듯한 그런 기분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자모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홍수환 선수는 결국 4회 KO를 당하며 세계 타이틀을 자모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링사이드 기대했는데 많은 것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다운됐습니다. 꿀 먹고 올라간 게 참 탈이었습니다. 그 꿀 먹고 올라갔다가 졌다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질적으로 자모라한테 정말 실력이 없어서 졌다면 네. 재경기 안 했습니다. 인천선이. 그렇죠. 패배하고 귀국한 후 당시 상병 군인이었던 홍수환은 부대장으로부터 군인 정신이 부족했다는 꾸중을 듣고 벌칙으로 일주일간 영창을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신훈련 명목으로 혹독한 유격훈련까지 받아야 했지요. 너무 허무하게 패배했기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잠을 이룰 수 없던 홍수환은 챔피언 타이틀을 꼭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이듬해인 1976년 10월 홍수환 선수는 그때까지도 전승 전 KO 챔피언이었던 자모라를 서울로 불러들여 타이틀전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 조건으로 대전료와 체재비 전액을 홍수환 측에서 모두 마련해야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인천의 선인체육관에서 자모라의 5차 방어전과 홍수환의 두 번째 세계 타이틀 도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당시까지도 100% KO승을 유지하던 자모라의 펀치는 정말 매서웠습니다. 12라운드에 홍수환 선수는 자모라에게 수세에 몰렸지만 심판은 카운트조차 세지 않고 일방적으로 TKO 패배를 선언하는데요. 홍수환의 형이 심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링은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WBA 측은
주심의 판정은 무효라고 인정했지만 경기는 유효하다면서 그대로 자모라의 승리를 인정합니다. 억울한 경기였지만 너무나도 강력했던 자모라 때문에 홍수환의 세계 챔피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차 멀어져갔죠. 언론에서는 연이은 두 번의 패배로 홍수환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이때 복싱을 그만두려고도 생각했지만 그는 한 번 더를 외치며 더욱더 훈련에 매진하게 되었고 이후 경기들에서 연승을 거두며 세계 랭킹을 끌어올렸는데요. 그러던 중 2년 후 홍수환 선수에게 세계 챔피언을 위한 뜻밖의 기회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WBA는 당시에 없던 슈퍼 팬텀급 체급을 신설하고 초대 챔피언을 위해 대결할 상대로서 파나마의 히토르 카라스키아와 홍수환 선수를 지명하는데요. 대결 장소는 세계 랭킹이 더 높았던 카라스키아의 파나마에서 치르게 되었죠. 카라스키아는 11전밖에 치르지 않은 약관의 나이였지만 그때까지 치른 11전을 모두 KO승으로 이끌어 지옥에서 온 사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펀치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모든 경기에서 전승을 거둔 데다가 프로복싱 데뷔 후 당시까지도 복싱 대결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한 적이 없었기에 파나마의 엄청난 국민적 기대주였죠. 게다가 너무도 불리한 중남미 원정 경기. 그래서였을까요? 도박사들은 승률 8-2로 카라스키아의 월등한 우세를 점쳤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홍수환이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나마 주최 측에서 이번 경기에 룰을 프리 녹다운제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래 복싱에서는 한 라운드에 3번 다운을 당하면 자동 KO가 선언되었었는데요. 이 결정이 나중에 홍수환에게는 첫 우신조의 결정타가 됩니다. Conectando la cabeza, su ojo, el cuerpo a cuerpo se cayó. Visitó la lona el coreano. Entra Carraquilla, se cayó por segunda vez. Ya ha visitado la lona dos veces. Cayó y se acabó la pelea. Ya entra su ojo nuevamente Carraquilla. Conectó y se cayó por cuarta vez. Carraquilla va a la carga con derecha e izquierda. El coreano recibiendo castigo y la pelea no la paran. Carraquilla extendiendo su derecha. La derecha de Carraquilla. 힘들게 버틴 2라운드를 마치고 코너로 돌아온 홍수환 선수에게 코치는 1라운드만 전력으로 더 뛰고 안 되면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그는 3회를 마지막 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기 위해 공이 울리자마자 뛰어나갑니다. De llevarse la pelea. Ahí puso mal de nuevo a Carraquilla y sería una verdadera lástima que esta pelea. Ahí está en malas condiciones y cayó Carraquilla. Cayó.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역전 KO 승리를 거두며 결국 WBA 슈퍼 팬텀급의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끝까지 TV 앞에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우리 국민들은 사전 오기 대역전에 환성을 질렀지요.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격적인 장면을 국민들에게 선물한 홍수환은 그야말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이 승리로 인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면서 현재까지도 유일한 두 체급 세계 석권을 이루게 됩니다. 그 두 번의 챔피언 획득이 모두 해외 원정 적지에서 이룩해낸 것이기에 더욱더 가치가 있었죠. 지금도 세계 복싱계는 홍수환의 사전 오기 신화를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대역전의 명경기 중 하나로 손꼽고 있습니다. 홍수환은 훗날 자모라에게 패한 쓰라림이 없었다면 첫 번째 세계 타이틀을 조금 더 롱런했을 것이고 그 후에 타이틀을 잃었다면 자신에게 사전 오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던 기회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합니다. 자랑스러운 두 체급 세계 챔피언 달성. 일본의 유카사하라를 또다시 원정 경기로 1차 방어전을 치러낸 홍수환. 나이치란드와 챔피언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경기 이후 터진 가수 오키와의 스캔들과 연이은 폭행 사건에 휘말린 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치른 2차 방어전에서 콜롬비아의 리카르도 카르도나에게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게 되죠.
29세가 된 홍수환은 11년간의 복싱 경력을 44승 3무 5패의 화려했던 전적으로 마치고 은퇴합니다. 은퇴 후 미국 알래스카로 이민을 간 홍수환은 그동안 벌었던 재산을 탕진하고 택시 운전사로 그리고 청소부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데요. 5년 후 LA로 이전한 그는 1984년 택시 운전 중 자신도 모르게 마약 밀매 운반을 하다가 검거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징역 20년 선고의 위기까지 목전을 두었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돌아온 한국에서의 삶은 미국에서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홍수환을 영웅으로 취급했고 포기하지 않은 도전 정신을 깊이 기억하고 있었죠. 복싱 경기의 중계에서는 물론 여기저기에서 기업체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방송사들의 초대 그리고 후배 복서들 양성을 위한 요청까지 복싱 레전드로서의 대우를 톡톡히 받게 된 셈이죠. 그는 그 후 가수 오키와 재결합한 후 안정된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어렵고 불리한 환경 하에서도 불굴의 투혼으로 기적을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 이후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결국 성공해내는 앞발이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전 오기 정신을 만든 홍수환은 훗날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스포츠 위인 중의 한 명으로 역사의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